아, 긴 하루가 끝나고 일단 오늘은 사실 몸이 좀 피곤한 관계로 내일은 좀 약간 힐링데이 느낌으로 플랜을 짜보겠습니다. 솔직히 너무 피곤하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굿나잇. 굿모닝 에브리원. 아, 오늘은 마이노선 두 번째 날. 저는 정말 어제 기절을 했답니다. 꿀잠을 자고 오늘 이렇게 나왔는데 요 근처를 보니까 도자기에다 그림 그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방을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지금 이곳인데 굉장히 한적하네요. 알았어. 따라따라따. 여기만 약간 마법의 정원 같아. 우와 우와. 도자 공방. 안녕하세요. 우와. 신을 걸으셔야 돼가지고. 네. 되게 신비로운 공간 같아요. 짱이다. 여기 앉으실게요. 네. 너무 이쁘네요. 아. 얘는 온감차라고 온감. 몸을 좀 따뜻하게 데워드리는? 온몸을 감각적이게 만드는. 그런가요? 드셔보세요. 어디. 너무 뜨겁나요? 약간 잣 같은 그 잣의 향이 나는데요. 아, 정말요? 먼저 뭐를 표현하면 좋을지 한번 구상을 해보시고. 와, 이거 어려운데? 어려운가요? 진짜 이쁘게 해서 실제로 쓰고 싶은데 일단 중간에 베이킹? 제가 좋아하는 문구를 쓰고 그 주위를 꽃으로 한번 감아볼게요. 오, 좋아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좋습니다. 바로 스며들죠. 그러게요. 와, 이게 그려지는 느낌이 또 평소 하던 붓질과 되게 다르다. 매력 있는데요, 되게? 알았어. 재밌구만. 벌써 약간 힙하지 않나요? 문구의 뜻이. 이 문구의 뜻은 광적인 매니아. 너무 말을 안 하고 그런 말. 오늘 아침이라서 엄청 차분하시네요. 또 이제 그림 그리다 보니까 차를 마시면서. 막걸리. 되게 이거 마음이 되게 차분해진다. 되게 재지은 거를 용서받는 느낌? 너무 재밌네요. 근데 진짜 매력있다. 멀리서 봐도 가까이서 봐도. 그죠? 응. 가까이서. 응, 마음에 듭니다. 너무 멋있는데요? 저 진짜 궁금하다. 보면 어떻게 돼? 채도 여기서 채도나 이런 게 조금 더 올라와요? 올라가요. 너무 결도 신기하다. 살아나고 완성되면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사인 같은 게 있더라고요. 얘는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네요. 얘는 팔지 않겠어요. 예. 사진 찍나요? 진짜 예쁘다. 잘 완성하겠습니다. 네. 너무 재밌다. 매력. 네, 진짜 매력 있다. 이거 구워서 나오면 진짜 다시 올 것 같은데. 오세요. 저는 이제 공방에서 작업을 끝내고 익선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마음이 따뜻해진다. 익선동 한번 가보시죠. 또 거기엔 어떠한 재미가 있을지 가보자고! 다음 장소는 익선동입니다. 어제 탔던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로 들어가 볼게요. 힘들어. 종로 3가에 왔습니다. 종로 3가. 제 앞에는 지금 수많은 스태프들이 가고 있습니다. 밥 주세요! 나비가 날아 들어왔어요. 아, 여기? 길거리와 기억이 막 나는군. 그래. 내가 말한 게 저거야. 여기 이거 세느장
그래 이거야. 여기가 호텔 델루나 촬영장. 제 친구 피오가 출연했던 호텔 델루나 촬영장 세느장. 여기 옆에 분식집에서 제가 엄청 맛있게 먹었는데, 아 이건가? 여긴가? 여기 막 줄 서서 먹었는데 내가? 이거네. 내가 얘기한 게, 방금 얘기한 게 여기 분식집. 여기 줄 서서 먹어. 엄청 맛있어. 여기 안에, 어? 이거 봐요. 홈콤 오락실이라고 우영우에서 나온 오락실이 여기 있다 해서 한번 가볼게요. 제가 또 한 오락해서. 여기 또 우영우 촬영지구나. 어, 야, 와. 오락실 와본 지가 진짜 100년 만인 것 같다. 와우! 오락실 좋아. 오락실 좋아. 우와, 이거 뭐야? 이거 해보고 싶다. 낚시야. 누구세요? 너가 도전자니? 네. 이거 한번 해볼래? 원하시면 돼요. 진 사람이 꿀밤 맞기. 네. 포크를 두드려서 호두를 접시에 담아라. 때리면 때릴수록 속도가 빨라진다. 오케이. 원래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법. 그렇죠. 세게 하셔도 돼요. 연습을 더 하고 오도록. 알았나? 얼마나 아프지? 별로 안 아픈데? 네? 약간 매운맛? 잘했어. 악수. 똘똘한 녀석일세. 야, 할아버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래. 저 11살 동물애기예요. 혹시 운동 어디 다니셨어요? 나는 YG. 학기도. 나 태권도. 나 태권도, 그 빨간지. 난 3단이야, 3단. 어, 야. 네. 야, 얌생이 쓴 게 어딨어? 이게 또 꼼수라고요, 꼼수. 대리 아니야? 나 꼼수 했으니까 나 꼼수 할 거야. 내가 이긴다, 내가 꼭 이긴다. 오, 뭐야, 이거 뭐야. 오, 대박. 하나 알아냈어. 아. 안 돼! 내가 처음으로! 아! 역전승! 와! 자, 안 돼, 때려! 아까도 몰라요. 오! 내가 모르겠다. 나 이겼어. 가자, 테리! 뭐야? 얘 뭐니? 얘 대체 정체가 뭐니? 아니 여기서 혼자 했는데 같이 하니까 정말 재밌네. 그래? 맨날 혼자 했어? 좋아. 자, 저는 이제 다음 장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마이노선 이렇게 하는 거야. 노선? 어, 하나 둘 셋 마이노선! 더 크게 하나 둘 셋 마이노선! 언젠가 다시 만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자, 악수. 고마워. 네. 여기 익선동은 개성 있는 카페들과 소품샵들이 되게 많아서 저도 옛날에 진짜 자주 왔어요. 와서 소품들도 좀 사고. 이렇게 나는 이렇게 낮은 건물이 좋아. 하늘을 볼 수가 있어. 막 이렇게 되게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이 많습니다. 여기저기서 저의 이름 세 글자를 외쳐주시고 계십니다. 여기 운세 뽑기가 있네. 와, 난 사랑 운을 보고 싶어요. 외롭거든. 이거는 밥 먹으러 가서 거기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 배가 고프구만. 밥 먹을 곳을 찾아왔습니다. 솔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우 배고파. 저는 스테이크 솥밥. 제가 아까 운세를 뽑았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변에 유혹이 많습니다. 그냥 잘 살아라. 이런 말 같네요. 전 지금 제 운세는 관심이 없어요. 전 사랑운. 이게 지금 나한테 중요해요. 당신의 연애운 특성. 일단 자기 마음에 드는 이성이 나타나면 오랜 시간 공을 들여 내 것으로 만들며 그 이성에게 매료당해서 자기가 손해인 줄 알면서도 불나방처럼 질주합니다. 이런 과도한 집착의 시기가 지나고 치치 못할 사정으로 헤어지면 언제 그렇게 몰두했는가 싶게 싹 정리하고 발길을 끊는 의외의 냉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연애운? 솔로인 경우 지인의 소개를 통해 이상형을 만날 수 있는 운도 있으니 오! 지인의 소개를 통해 이상형을 만날 수 있대. 소개를 많이 받으셔야겠네요. 나 소개 좀. 사이즈 메뉴도 바로 준비했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비비고. 진짜 맛있겠다. 지인의. 전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와. 어때요? 아 너무 맛있다. 진짜로? 딴맛이에요. 아 어제 너무 양식만 먹어서 약간 한식류가 너무 땡겼는데. 민우님 어제는 약간 스태프들 앞에서 먹기 민망해 하시던데 오늘 엄청 편해지셨네요. 그러게요. 이제 적응이 됐나? 맛있어서 순간 집중했다가 얘기하니까 와 이게 살짝 꾸덕한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먹고 있다가 이렇게 보면 모든 직원분들이 저렇게 제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제 편하게 좀 먹겠습니다. 아, 잘 먹습니다. 아, 잘 먹었다. 자, 이제 다음 장소로 한번 가보시죠. 네, 아, 배가 너무 부르네요. 지금 여기는 아직 종로삼가 가보죠. 이번역은 녹사평. The Lord's on your right. 가시죠. 녹사평. 녹사평역을 역으로 와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여기가 뭐 그렇게 이쁘다고. 오, 뭔가 다른 역들과는 다르게 구조가 되게 우주선 같아. 우와. 천장마. 롯데월드 같아. 와. 아, 여기 미니 저기가 있네.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와우. 이렇게 돔처럼 신기하군요. 저는 3번 출구로 나갈 거예요. 제가 또 좋아하는 숫자가 3인데 3번으로 나가네요. 네, 저는 지금 이제 바로 향수를 만들어 갈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여기입니다. 향수 만들기 클래스. Excuse me.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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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어우, 벌써 향이 좋네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조향 컨셉이 적는 칸이 있는데 오늘 어떤 향을 만드실 건가요? 팬분들한테 선물로 주는 향을 만들고 싶은데 그러려면 제가 제일 좋고 내가 쓸 법한 향을 만들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쵸 그쵸. 그냥 제가 좋아하는 느낌에 제가 생각하는 서울의 느낌? 그런 걸 좀 담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네. 살고 계시는 이 서울의 느낌도 함께 담아보시면 네. 더 재미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서울 남자 민호. 자, 아직 하나는 가능하실 거고 이 끝에 요만큼 향 묻혀서 드릴 거예요. 바로 가면 되는 건가요? 네. 굉장히 드라이한 특징을 갖고 있는 나무 냄새예요. 비 우디, 베이스 노트, 우디 노트. 나무 냄새 좋은데? 얘는 휴게소 남자 화장실에서 많이 어떤 느낌인데? 남자 화장실에서 많이 휴게소 화장실. 아까도 몇 번 떠올랐어요, 화장실. 앞에 커피콩 틈틈이 맡으시는 거 좋고요. 사실은 내 살냄새를 맡는 게 제일 좋기도 해요. 고기 냄새 나는데?
아, 차라리 향수 냄새보다 고기 냄새가 나요. 그래요? 응, 코 이렇게 리프레시 하실 때는. 와. 이거 보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네. 더 좀 진하게 났으면 좋겠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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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하시면서 향 체크하시고 반대로 아래로 아래로 많이 내려서 연하게 한번 느껴보시고 위치 왔다 갔다 해보시다가 아 나는 이렇게 했을 때가 제일 마음에 든다 싶으시면은 집게로 꼭 찍어서 줘주시면 돼요. 간략하게 경험하신 거고 너무 흡입하시는 거 아니에요? 둘이 있을 때랑은 또 다른 느낌 같아요. 다르다. 고요하게 손만 들이마시. 감사합니다. 성남자 향이 됐는데. 향료 부자. 맞아요. 다 이제 사용해서 이제 같이 섞어 보실 거예요. 자, 이거 보자. 숨을 쉬시면서. 디아이드. 알겠습니다. 어, 불고면 벌써 마스크. 와, 36이면. 18번. 아, 18번. 많이 들어가죠. 18번. 17, 18. 아. 다 같이 술 죽이려고. 12, 13. 와. 와, 이거. 자, 잘 넣으셨고 한 1분 이상 충분히 막 흔들어 주세요. 1분 가능하시겠어요? 같은 텐션으로. 와, 진짜 궁금하다. 오. 어때요? 오, 이 테마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우와. 오. 쿨한 서울 남자. 어때요? 네, 테마가 느껴져요. 느껴진다고요? 좋다는 얘기는 안 하네요? 오, 저는 마음에 들어요. 저도 마음에 드네요. 이게 또 향수가 사람 냄새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체향이 은근히 강해요. 저는 그 제 입으로 민망하지만 살냄새가 좋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네. 누가 오셨어요? 왜요? 향 박사님이시니까 나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진솔하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그 살냄새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지 난 뭔가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식습관이나 이런 거에도 물론 영향은 있어요. 뭔가 따스한 머스크 같은 향이 마이노님의 피부에는 이미 많이 머물고 있는 거예요. 네. 배달 음식 많이 먹으면 그렇게 되나요? 여기다가 제목. 향의 제목? 향의 제목. 제목 정했습니다. 모스크 마이노. 모스크? 모스크 뭐예요? 모스크가 크가 K가 아니고 C예요. 약자예요. 아. Man of Seoul City. 마이노. 나쁘지 않죠? 다시 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저만의 향수를 만들었고 다음 장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벌써 거의 해가 지금 질라고 합니다. 빨리 갈게요. 벌써 해가 졌어. 이런 차가운 냄새. 아, 이 밤거리. 밤거리.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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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나 근데 이 육교 실제로 올라오는 건 처음인 것 같아. 와, 남산까지. 여기서 이렇게 딱 기대가지고 인생의 쓴맛을 본 느낌으로. 이러고 있으면 누군가가 다가와서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 오늘따라 달이 없네. 아무도 나를 비춰주지 않구나. 하지만 괜찮아. 나에겐 꿈이 있어.
자, 다음 장소로 가보시죠. 오늘을 마무리할 장소에 왔는데요. 바로 여기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냥 일반 뭐 주택 같은 그런 곳이 입구예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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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맨펜 드릴게요. 네. 네, 칵테일. 네. 직접 원하시는 거 만드셔도. 제가 직접이요? 오, 이런 특별한 기회를 주시다니. 네. 오케이. 오. 아우, 제가 감히 여기를. 그러면 저 뭐, 내키는 대로 저는 세게 가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지 않나요? 오, 근데 어려워. 아, 다 흘렸어. 멋있게 하려면 뭐, 이렇게도 많이. 아, 그렇게 해야 되구나. 왜냐면 이 과일이 밑에 가라앉아 있으니까. 막 이렇게 하시던데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맛있어 보이겠네요? 저는 래퍼니까 아이유로. 와. 와, 지노스다. 배달이 진짜 빠르다. 오, 한번 맛봐볼게요. 오, 괜찮은데? 맛있는데? 약간 취향을 찾아가시네요. 그러니까요, 취향 특집이네요. 끝까지 성공적이네요. 아니에요? 진실 게임 하고 싶은 멘트여가지고. 아, 왜요? 전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거짓이었나요, 혹시 방금? 거짓말 삼지기 해도 진실이신가요? 저는 심장박동이 일정한 사람이에요. 이게 뭐예요? 술 먹으려고 할까요? 독주로 가야죠. 데킬라 가야죠. 데킬라. 오늘 한 게 다 마음에 들었냐고요? 저는 오늘 한 거 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난 진짜 다 마음에 들었어. 마음에 들었는데? 나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 얘가 거짓이네! 나 마음에 들었어요! 테킬라 한 잔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배는 패배니까 맛있게요. 그래서 풀로 따라주셨네요. 사나이는 뭐. 응? 사장님들은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 이 게임이요? 네. 어, 진짜 무섭게 생겼다, 이거. 사장님들이 진실을 말해서 통과되면 저희가 마셔야죠. 저희가 어디까지죠? 저희 다. 그리고 틀리면 공짜. 아, 당신 거짓이야. 아니, 이건 너무 말이 안 되고 뭐 두 분이 드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송민호를 보고 첫인상이 별로였다. 실물이 맞다, 화면이 맞다. 실물이. 아니, 둘 다. 아, 이거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네,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실물이 낫다. 오! 기분이 났죠? 기분이 났죠? 그럼 이제 우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 우와, 대박. 이거 진실 나오네? 다행이다. 그래도 기분 좋다. 기분 좋게 마실 수 있겠어요. 진짜 드시네요? 진짜 먹어야죠. 여기 포커스랑 이거 딱 고정 한 이쯤 딱 해놓고 감독님도 같이 건배하시는 거 어때요? 저기 이미 하고 있네요, 저기. 네. 마이노슨 화이팅 하시죠. 마이노슨 화이팅!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하기에 앞서서 네. 민호님이 진짜 추천하고 싶었던 장소에 대한 얘기를 아, 저는 개인적으로 물레동, 익선동이 공통적으로 그 옛날 건물에 요즘 되게 뭐 트렌디한 어떠한 뭐 카페든 펍이든 소품샵이든 이런 것들이 들어서면서 문화를 형성한 거리들이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낮아요. 1층, 2층 요 정도여서 하늘이 다 보여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마이노선 여러분들 많이 좋아해 주시고 서울 많이 놀러와 주세요. 안녕.
이제 뭐 예, 끊고 뭐 저희끼리 한잔 계속 더 하죠. 어, 실제로 더 드시고 가시나요? 네, 예, 그럼요. 진실 더, 게임. 더 먹고 진실 게임 하고 지하철 타고 가시죠.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나이스!